네, 지금 새벽 3시 48분. 이 깜깜한 새벽에 어디 가십니까? 오자마자 보단 들춘데? 열었나 모르겠다. 여기는 6시부터 오픈을 한대요. 지금 5시 40분. 그래서 다음 좀 큰 곳에 있는 맥도날드로 가려고요. 쉴 새 없이 달려온 자동차에게 밥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밥 먹어야죠. 네, 건너편 저 맥도날드에서 잠시 후 밥 좀 먹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름값이 그래도 많이 떨어져서 다행이네. 예상 도착 시간이 8시입니다. 오늘 8시에 만나기로 했지? 네. 정교사님. 네. 교도소에 몇 번째 와요? 횟수로 5년째 오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한 이번에 한 5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5번? 참, 내가 미국 와서 교도소를 오게 될 줄이야. 그것도 그 안에까지. 사실 미국 살아도 교도소 들어가 보는 사람 많지 않아. 좋은 경험이야.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지. 거의 없지. 더군다나 죄짓지 않고 교도소 들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러 오늘은 산타가 되어서 교도소 가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하는 건 없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뵐 그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큰일 하고 계시죠. 저희들은 뭐 거의 하는 일 없어요. 다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올릴 뿐입니다. 예. 그냥 저희는 도와주는 거죠. 그래도 오늘 올해에는 좀 큰 도움을 줬잖아, 자기가. 아, 올해. 올해에는 우리 소명교회에서 선물을.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로가 된 거죠. 맨날 목사님들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제가 통로가 됐습니다. 네. 통로 따라서 저는 오늘 운짱입니다. 운짱. 예. 자매방송 예고도 그러니까 나름 오늘 장신을 해. 네, 여기는 교도소의 남자 화장실입니다. 네.
근데 안 오고. 근데 오늘도 그러니까. 굉장히 춥다던데도 오늘도 이 정도면 정말 딱 진짜 하나님 땡큐. 이제 구름만 오면 지금 애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햇빛 쐬는 거잖아. 아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 내가 아, 1년에 한 번에 이렇게 나오르게 하는 거야. 왜냐면 햇볕 못 보는 아이들이 많아. 그 안에서 가족들도 안 오고 그러면 여기 생년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일이 없잖아.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내가 나오게 하는 게 그래서 나와서 얼굴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나와서 보는 거하고 달릴 거잖아.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내가 그 교도소에서 반대도 그냥 하게 하는 거야. 하게 하는 게 그래서 왜냐면 애들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사람하고 액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가지고 근데 여기에 십자가는 왜 있는 거야? 십자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크로스 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저기 박 씨가 있고 최 씨가 초이. 그럼 파스블 코리안이다 그래. 그래갖고선 와서 만나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 그때 당시에 네 명이 있었어. 그래갖고선 그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우리 뭐 크리스찬이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했더니 그러면 미니스트리로 가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미니스트리를 시작했거든.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저기 성경 공부하고. 그게 이제 벌써 20년이 됐네. 예.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못 먹으면 사람들이 시들어진다고. 그렇게 했더니 김치가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한국 샐러드다 그랬더니 가져와 보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갖고 반찬을 많이 해갖고서 갖고 들어와서 12명을 갖다 다 먹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아마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까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일이 눈에 선하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한국으로 보내드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세 명 있죠. 네. 거의 끝나갔다. 마지막 한 박스야. 응, 거의 끝나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어때?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줄 때가 행복한 것 같아. 내가 받는 것보다 줄 때가. 나는 받을 때가 아직은 행복해. 받을 때가. 좀 줘봐. 좀 줘봐. 난 아직 애인가 봐. 난 받을 때가 좋아. 아니야. 줄 때가 더 행복한 거야. 스윗 포테이토도 먹고 스윗 포테이토도 괜찮아요. So 나왔어요. 이제 힐링해요. So I feel better. And now I'll be able to gain weight because I wasn't eating before. 그렇죠. 그렇죠. She's my wife. Okay. 우리 그렇게 착한 애가 도대체 여기서 나갈 수 없는 무기징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나 진짜 죄를 졌어도 변호사만 좋은 거 사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법이 어디가 정의롭다는 것을 진짜 어떤 때는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미국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참 미국은 뭐 법치주의고 뭐 평화주의고 뭐 이런 거를 다 따진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더 평화주의고 법치주의인 것 같아. 교도소에서는. 교도소에서. 사람이 살이 다. 근데 가끔 얼굴이 누가 누군지 모를 누가 누군지 모를 때도 있지. 아니요, 꼭 다 들어온 애가 똥인 것 같은 듯한 느낌이 있는 애들이 어. 한 네다섯 명 있었어요. 아니야, 우린 얼굴이 비슷해서 그래. 아, 엄청 많네. 여기죠? 뭐 마일 마커, 뭐 전부 스테이트 라우드 있죠. 아, 그런 거 뭐 별별게 뭐 큰 사인, 도로 사인 같은 것도. 네, 로드에 있는 사인은 다요. 오.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뭐 파크 뭐 이런 것도. 멋있게 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자라는 거야. 삼 제가 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땡큐. 특이한 경험이지. 엄청 특이하지. 도저히 우리가 안 보이는데? 경험해볼 수 없는. 완전 다운해서 볼래면. 예, 그러면 저기 노래 한 곡이 2분. 영화 4분까지 받아요. 그 이것도 장사네. 장사죠. 이건 지금 이건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How much do you spend usually per month? 왜요? 오셨어요? 안녕. 안녕. 어떻게 이렇게 붙잡혀서 못 나온 거예요? 예, 저기 뭐야? 어떻게 무슨 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때 나한테 얘기해준 게 진짜. 진짜로 맨날 그래? 와서. 한국에도 떴다면서 북한에서. 그치. 솔직히 그거 금방 잘하네. 그 CNN에 뜨던데요. 아, CNN에 떴어? CNN에 뜨던데. 그리고 굿모닝 아메리카도 뜨고 노스 코리아 코리아스 텐션. 그 정도야? 예. 그렇지. 큰 사건이 있지. 큰 사건이지. 여기 한 박자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고? 교도소에서 먹는 밥이라 더 맛있어요. My wife made it. Oh wow. She's very good. 올해 10월이었는데 9월에 치료했다고 했어요. 예, 가습방. 와, 커다란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자, 하나 드세요. 아, 두세요.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굴이 너무 싱싱해. 너무 싱싱해. 그리고 이 소스를 선교사님이 만들어줬는데 그냥 초고추장 저리 가랍니다. 이건 질리지가 않나요? 여기 소세지도 막 맛있고 다 맛있어. 아, 지금 완전히 게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게가 원래 짠데 이 집은 안 짜요. 딱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편안히 가시고요. 운전 예. 운전 조심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보람된 일도 마치고 맛있게 또
음식도 먹고 마무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I can't do nothing with you.